마스크를 한번 써볼까. 산뜻하게 새 마스크 쓰고 새거 썼으니까 썼던 건 버려야겠다. 이렇게 접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깜짝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마스크 버리실 거면 여기에 버려주시겠어요? 아니 쓰레기통 여기 있는데. 아니 그냥 제가 버릴게요.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그 폐 마스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이거 제가 쓰던 폐 마스크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신 거예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따라와 보시겠어요? 지구를 위한 이유 있는 실천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폐마스크가 왜 필요한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원주의 한 대학교를 찾았는데요. 갑자기 분위기 아르바이트? 의문의 상자에 무언가를 열심히 담는 이분들. 이제 정체를 밝혀주시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마스크 수거 캠페인을 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수거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데 실례지만 버려진 마스크를 모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마스크 두잇이라는 동아리인데요. 저희가 일회용 폐마스크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마스크는 평균 2.3일당 1개. 하루에 약 2천만 개의 폐마스크가 나오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폐마스크 쓰레기 문제에 해법을 찾기 위해 원주 지역 대학생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착한 아이디어 칭찬합니다. 교수님, 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이 사업이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이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폐마스크가 사실 버려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폐마스크를 모아서 나중에 키트라든가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폐마스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마스크의 주 원료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화학 염료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녹여서 분류해낸 다음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 마스크가 재활용돼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변신한다. 아니 그러면은 어떤 제품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 만든 터치 프리키. 엘리베이터 등에서 손을 대지 않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역 용품인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폐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혁신도시에 있는 관공서들로 마스크 수거 홍보 캠페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 마스크 수거 캠페인이 있는 날. 원주 혁신도시로 향했는데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8곳과 원주시도, 환경을 보호하는 폐 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한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공공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하시게 됐을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가 원주 시내에서 좀 알려지면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서도 참여를 원해서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폐 마스크를 수거하기 위한 캠페인. 살균 소독수와 생분해 비닐, 손 소독제가 들어있는 키트를 나눠주며 폐 마스크 수거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이 소독기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요, 지역에 같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동참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버려지는 마스크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요즘 심각하다는 좀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제 좋은 취지로 이제 이 마스크 재활용 동참해 주세요라는 요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저희가 이제 공동 추진 사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 열심히 들으셨는데 기존의 폐 마스크가 새로운 걸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사실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봐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녹여서 의자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뭘 만들지 모르겠는데 진짜 환경에도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네. 어떻게 하시나요? 동참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바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할게요. 네. 같은 시각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폐마스크 수거 캠페인이 한창인데요.
폐 마스크를 어떻게 수거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팀장님 친절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용하신 마스크를 벗으신 다음에 이 마스크 원단만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끈과 노즈 와이어를 가급적이면 분리해 주시고 이 원단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소독수를 분사하신 다음에 이 생분해 봉투에 넣으시고 그 봉지 끈을 꽉 묶으셔서 여기 비치되어 있는 소독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활동하시는 거 설명 들으셨잖아요. 예, 지금 앞으로 좀 동참 계획이 드세요? 아, 그럼요. 예, 적극 동참해야죠. 그리고 집에 이제 이 봉투를 가지고 가서 저 담아 갖고 와서 여기 회사에다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캠페인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마스크 버릴 때 직접 여기다 넣어서 동참을 좀 하실 계획인가요? 네, 설명도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 예, 더 동참하는데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런 키트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한다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도 지금 환경을 생각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얘기 나왔던 게 아동용 교구 그리고 뭐 배변 패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수거한 폐 마스크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는 팀원들. 복지시설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기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거의 근 1년 반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는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재활용하면서 많은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캠페인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환경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캠페인에도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 정말이지 학생들의 참신한 노력이 빛나는 프로젝트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각 기관에서 수거한 마스크를 저희가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7, 8월 중에는 시제품으로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센터에 기부할 수 있는 가령 성인기적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시제품이라도 만들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모두 기부를 마치려고 할 예정입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착한 생각,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마스크 두 잇, 위캔 두 잇!